그날 오후 진숙 씨의 친정어머니가 오셨다. 남동생과 여럿씩 번갈아가며 모시는데 이번엔 딸네 집으로 걸음을 하신 것. 여기 따뜻하다. 네. 여기 앉으셔도 돼. 앉으세요. 정심은 드십디가. 정심 드십디가. 정심 드십디가. 조반이랑 조반. 이제까지 조반 드신 거. 연로아 씨 어머니는 태수 씨 부부가 제주도를 지키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막 어제 전화하니까 아팠대 낸 게 많아. 난 막 아픈 줄 알았어. 어머니 지금 포즈 취하고 있어. 내 아빠에게는 허다한 분 아니야. 중학교 다닐 때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학교 오면은 야 너네 할머니 왔다. 그랬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머니가 46세 났어요. 아버지 50세. 동생을. 학교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 와가지고 동훈이 아방 뚱뚱했는데 안 뚱뚱해요? 응. 얼굴이 다르더래. 동훈이 아방 어머니 자랑할 거 있을까? 어서. 어머니. 매날 사랑했죠. 매날 사랑. 매일 사랑한다.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하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됐다. 근처 텃밭에 나온 부부. 까리를 해 먹든지. 네. 저거 땡초하고 따로 해주세요. 아 땡초 맞아. 땡초. 응?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추우니까 색깔이 틀려지네. 맛은 있겠다. 짠짠해도. 여기는 오늘로써 생명이 끝났다. 여기가 돌밭이라 가지고요. 고구마는 잘 돼요. 얼마 전까지 따다 먹긴 했어요. 식당에서 쓰는 채소는 모두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다. 단감이요. 아. 내가 몇 개 따먹었어요. 이제 사과하고 같이 여놓으면 괜찮진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다섯 개 중 열었었구나. 무공의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 흔한 약 한번 치지 않고 많이 열리든 적게 열리든 자연이 주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부부다. 한라봉은 저거 먹을 수 있나? 한라봉 봄에 지금 아니에요. 어, 저기도 안 열었네, 봐봐. 이거 걸음하고, 이번에 그거 사가지고, 아무데 맨날 두드리고 하면 될 거야. 아, 양무야. 오, 많이 열었다. 왜? 지금 또 먹을 때 아니에요? 오늘도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다. 며칠 후. 식당 영업을 하기에 이른 시간인데 태수 씨 부부가 분주하다. 함께 다니는 랜스 스포츠 학원 동료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한 것. 태수 씨는 노릇하게 전을 구워내고 진숙 씨는 회무침을 맡았다.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요리가 끝나자 못다한 춤 연습에 곱게 화장까지 학원 갈 준비가 한창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다닌 지 벌써 5년. 전부 댄스복밖에 없어. 일반 옷은 없어요. 댄스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부부. 대회 나가서 받은 메달만 수십 개가 넘는다. 집 근처에 위치한 댄스 스포츠 학원.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춤 동작을 맞춰보느라 열심이다. 발놀림이 경쾌한 진숙 씨와 달리 자꾸 한 박자씩 늦어버리는 태수 씨. 오늘따라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천천히 더 있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복숭아뼈를 이렇게 스치라 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지 다리가 쓰러지. 힘을 질러야 돼. 아니 술 많이 먹는 게 포가 나. 일단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좋고 그 춤 속에서도 대화가 있어요. 그게 참 그렇게 좋고요. 서로가 좀 아름다움이 많이 이렇게 좀 되죠. 부부가 이 댄스를 시작하고 나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에도 좋고.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졌던 부부만의 대화. 춤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 게다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챙겼으니 일석이조인 셈. 눈마 같은 경우에는 허리 운동을 이게 허리 운동 이거를 많이 하니 골반 운동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빨래 같은 거 하고 이러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강습이 끝나고 점심 시간. 강사와 학원 동료들을 위한 태수 씨 부부의 회심작이 소개됐다. 평소 보기 힘든 낚시고기 회국수는 역시 인기 만점. 원장님만 좋아요. 아 이것도 뭐예요? 개복돔이래. 아, 개복돔? 알아요? 몰라? 이따 도움은 다 준 거니까. 함께 더욱 풍성한 점심이다. 그날 오후. 오늘은 진숙 씨가 낚싯배에 함께 올랐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종종 같이 바다에 나온다는데 일단 고기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고기라는 탈, 게 탈탈거리네요. 어린이구나. 이제 물기 시작한다 이제. 내 쟤도 되게 없다.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물냐. 잘 잡아요. 진숙 씨 출발이 좋다. 이제 조금 물이 아까보다 섰다. 두럭이네. 입이 커도 이런 식으로 딱 걸려줘야 돔하고 틀려서 걸린단 말이야. 나는 고기 빼는 사람이야. 내가 같이 뭐 한다는 게 낚시 호흡도 척척 맞는 두 사람이다. 저 가자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래.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뭐지 내가 가자 가자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잡고 가자고. 평소보다 낚시가 늦어진 탓에 태수 씨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손님 전화가 왔었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알아동에서 지금 온다고 두 사람이라고 좋은 고기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피골락이 있다 그랬어. 차 밀린다고 한 30분 걸린다는 거 아니 진짜 막 들어와가지고 좀 천천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먼저 손질을 해주세요. 그 사람은 1kg만 되나요? 네 1kg면 먹을 수 있어요? 묻더라고. 아싸 밥 먹을래? 어? 밥 같이 먹자. 어. 응? 11점 날렸다. 응? 11점 날렸다. 11점? 실수로 실전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네. 똑바로 좀 봐야 돼요. 아우 그러니까. 근데 김치찌개 아니? 어린이 조림. 김치찌개. 아 고등어 회 있어. 회 있어. 고등어 회? 어. 하고 돌돔하고. 오늘 잡았어. 엄마 낚시 갔다 왔어. 요즘 회 풍년 이제. 참돔은 파란 눈썹이 있어요. 버들 참돔은 되게 맛있어 이거. 입사 이거. 이건 가족들 저녁 식사용이란다. 뭐 손님만 줄 수 있나 우리도 좀 먹어야지. 애들도 있고 하도 안 먹이니까 어떨 때는 아빠는 내 횟집 아들 맞아요 이런 때가 있는데. 형 이마 횟집 아들 맞지만 손님 줄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니야. 요즘은 고기는 못 잡아도 손님이 적당히 오니까 우리가 먹을 게 좀 생기네. 방어? 방어도 있고. 아 또 생선이. 저 시기. 한 마리라도 더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실일리 있겠는가. 하지만 태수 씨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 크다고 믿는다. 되게 재밌죠? 꼬마이들 이렇게 숨겨놓으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나.
평소 먹기 힘든 횟감이 총출동했다. 양태 껍질. 양태 껍질. 그다음에 아이들과 진숙 씨 먹일 생각에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난 태수 씨. 맛 좀 보여줘야지 조금. 귀한 고기. 기다리고 있어. 저희 빨리 와 나. 이동훈. 아이들도 잔뜩 기대가 되는 모양이다. 이거 들어요? 응. 마음이 고기 먹을 줄 아네. 응. 아프거든요. 여기는 됐다. 가족이 모두 모인 풍성한 저녁 식탁. 태수 씨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인다.